안녕하세요. 사이너스입니다. 어제 파이널 방송 관련돼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오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악겔이라는 걸 알게 됐고 악겔에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디시 인사이드 이지 투 AC 갤러리인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저에 대한 언급도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언급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5월 23일자 정인 게임장에서 라이브 스트림 중에 플레이를 했는데 그때 플레이를 할때 제가 이제 기판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기판 위에서 손을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샷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판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도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싶긴 한데, 저도 기판을 막 이렇게 세게 치거나 그런 행위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페달 자체도 세게 밟는 걸 싫어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기엔, 위에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게 세게 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세게 기판을 치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그런 행위로 인해서 좀 불편하셨다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지투에이씨를 하는 분들이니까 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제 채널도 아니고 공공의 채널 방송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이나 이런 걸 줬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죽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저는 보통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뭐 머리를 쥐어 잡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헤이크로 이렇게 손을 아깝다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해요. 기판 자체를 때리는 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해요. 그런 행위 자체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될것 같네요.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하도록 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송 이제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갤러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갤러리는 안 하는데 가끔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어도 크게 뭐 저는 뭐 영향은 안 받지만 제가 뭔가 불편을 드리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있다면 개선을 위한 피드백이라면은 달게 받고 그것을 겸허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갤러리 가끔 바쁘면 또못 가겠죠. 그냥 눈팅 정도만 한번 해볼까 하고요. 지금 그 샷건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게임을 하는데 막 이렇게 좀 오바를 떨지 말아야 되나 그런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할 때 어떤 좀 위축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자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드백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불편드렸던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영상은 제가 밑에다가 정인 그때 방송했던 거 5월 23일자 링크는 넣어 놓겠고요. 아마 모겐하고 모겐익스 그 다음에 앱스콘덴스에서 뭐 니힐리즘 재떨이 그 다음에 데라루 요르문간드 데라루 뭐 거기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찾아보긴 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그거를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히 하고 조금 더 깔끔하게 플레이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널
목요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지투웨이시 갤러리 자체도 흥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도 게임 자체도 흥하고 그로 인해서 뭐더 연명할 수 있고 혹은 뭐 새로운 전환점도 생길 수 있을 테니까 갤러리도 커뮤니티가 잘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갤러리에 대한 생각인데 뭐 욕을 하고 뭐 남에 대해서 뭐라 하고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DC 인사이드 갤러리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런 거는 신경은 안 씁니다. 그래서 뭐 뭔가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배출구 혹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공간은 누구나 좀 있었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편하게 웃고 떠들고 혹은 뭐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저는 크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갤러리 분들께서 제가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지투에이시 자체도 커뮤니티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라도 좀잘 흥했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저는 DC 인사이드 갤러리마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잘 플레이하고 매너, 예, 최대한 매너 있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